마지막 단 강의 시작할게. 마지막 단은 우리 중학교 교회였던 원미동 사람들이 기억나지? 그 원미동 사람들의 연작 중에 하나야. 이게 1980년대를 배경을 하고 있고, 1980년대가 배경이고, 자, 원미동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원미동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자, 강노인이라는 분이 나와. 강노인이라는 분은 이 원미동 일대에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지주지. 근데 이 원미동에, 어디라고 원미동이라 했지? 원미동에 개발 바람이 분 거야. 그래서 강노인은 이 땅에, 이 땅이 뭐 비싸게 팔리든 어쨌든 상관없이 이 땅에서 땅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전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전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외에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식구들은, 동네 사람들은 이 강노인이 땅이 팔려야 여기가 뭐 새로운 은행이 들어서고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서 이 동네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강노인이 땅을 안 팔고 여기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식구들은 아들들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아버지 땅 믿고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이 신통찮아. 아들들이 누구냐면 용규. 아들이 용규 첫째고, 그다음에 용민, 그리고 용문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두 아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 이 아버지가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들 좀 보태줬으면 좋겠어. 이런 단, 어, 자, 이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이 식구들은 땅을 갖다가 이 농사 짓고 생명이 자라는 곳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물질적 가치로만 땅을 여기는 거야. 물질적 가치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 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그 얘기야. 1980년대에 개발 바람이 부는 그런 세태의 모습을 볼수 있는 작품이다. 한 작품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 볼게. 첫 부분, 여기가 발단 부분, 발단. 자, 이제 봄이 된 거야. 봄 되면 이제 강릉이는 뭐 하겠니? 이 땅에 농사를 지어야겠지. 겨울 동안 그냥 놔두었던 땅에 농사를 짓겠지, 그지? 근 열흘간 바람이 억세게 불어댔다. 지독한 꽃샘 바람 때문에, 꽃샘 바람 딱 나오는 거 보니까 계절적 배경을 알수 있겠네. 계절적 배경이 언제야? 배경이 이른 봄이야, 초봄이야. 이른 봄이고 이제 농사를 시작하겠지, 그지? 자, 꽃샘 바람 때문에 동네 길목마다 비닐봉지며 과자 껍질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어서 오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바람이 막 불고, 특히 공터가 있으니까, 이제 빈터가 있으니까 바람이 더, 이제 바람 소리 크게 들려 그러겠지. 막 비린이 날리고 그런 거야. 때때로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주워 모아 공터에 불사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검은 연기가 이리저리 입술려 올라가고, 민홍지는 얇은 종이야. 얇은 종이보다 얇은 그름이 나방떼처럼 떠돌아 다녔다. 이제 빈 공터에 그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태우니까, 또 바람이 심하게 분다 그랬지, 그지?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그 그름이 막 나방떼처럼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 나방떼처럼 온갖념 뭐야? 온갖념은 그름이지. 그름이고, 지급법을 사용했다, 그지? 지급법을 사용해가지고, 자, 지금 공터에 바람이 휘날리는 모습이야. 청소부가 불만 피워놓고 떠나버리면 그 다음은 아이들 차지였다. 어우, 뭐 얼마나 아이들이 신나겠어. 이때 아이들은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네들은 뭐 겨울방학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들이 학원을 더 보내지, 그지? 근데 이제 이때 아이들이 뭐 스마트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피아노니까 불장난할 수 있는 여건이 딱 갖춰졌잖아. 엄청 좋은 거야. 불장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야. 여건이 됨. 날씨도 약간 풀렸겠다. 이제 한겨울도 아니고 날씨도 풀렸겠다. 나 놀기가 좋아. 그리고 또 다른 거 애들이 할게 없어, 그때는. 그러니까 청소부가 피워놓은 이 불, 여기 주위에 모여가지고 이제 불장난 하는 거야. 지물포집 큰아이인 상수, 쓰레기차를 끄는 김씨 막내딸 경옥이,
말씀꾸러기 진마니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 불더미 속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말라붙던 풀더미에 불씨를 옮겨 붙이기도 한다. 자, 불장난하는 모습이지 아이들이. 불장난하는 모습. 지금 원미는 사람들의 원미동의 풍경이 나오는 거야. 자, 원미동 아이들은 원미동이라고 딱 지금 뭐가 나왔니? 공간적 배경이 딱 나와 있다, 그지? 공간적 배경. 아이들은 집 안에서 틀어박혀 지내는 법은 애당초 배운 적이 없다. 하루 종일 나와서 노는다는 거야. 아침 눈 뜨면서부터 집 앞으로 뛰어나와 어두워질 때까지 거리에서 놀았다. 하루 온종일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울음소리가 거리에 가득한데, 그런 꼬마들이 불장난의 짜릿한 재미를 앞에 두고 온전할 리가 없다. 자, 어떻게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뜨들쓱한, 온미동의 뜨들쓱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아이들도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골목만 나와서 놀고 불장난하고 이런 모습들이 딱 그려진다, 그죠? 그지? 자, 아이들의 얼굴은 금세 금댕투성이가 되고, 때로 손을 댄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울어 젖칠 무렵이면 의뢰 누가 나타나냐면 언미동 언미지물표 주씨가 등장한다. 원래는 부산에서 미장이 기술을 빌어 먹었어 기술로 벌어 먹었으나 미장이 기술은 미장이나 이게 뭐 이게 시멘트 바르고 이런 거야. 어찌어찌 부천시 언미동까지 오게 된 주씨네 지물표가 오게 된 여기까지가 뭐야? 자, 언미동 언미지물포 주씨를 소개하는 거지. 원래 부산 사람이다. 원래 미장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언미동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주씨네 지물포가요. 바로 공터 옆에 첫 집이야. 그럼 공터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불씨가 자기 집 날리면 어떡해요? 불나겠지, 그지? 맞바람이 불씨라도 옮겨 붙으면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 불씨라도 옮겨 붙으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 이게 지물포 주씨가 등장하는 이유야. 그리고 종이 파는 가게야. 지물포가 뭐냐면 종이 파는 거야. 벽지 같은 거 파는 가게야. 주씨가 등장한 이유. 자, 근데 종이 파는 가게에 아이들이 불장난하다가 바람에 불씨라도 날라버리면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지물포 조씨가 이걸 맨 먼저 와서 말리는 거야. 그가 우락부락한 몸짓으로 뛰어나 호통을 치면 어떤 호통을 칠까? 불장난을 말리는 호통을 치면 아이들은 꽃무늬를 빼고 달아나 버린다. 행복사진관 셋째 딸인 3살배기 미아 같은 꼬마는 도망치다 신발이 벗겨져 넘어지는 통에 숨 넘어가는 울음을 토해내기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사진관 엄씨는 딸만 셋을 두어서 자칭 행복한 사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첫째는 엄지, 둘째는 엄선, 셋째는 엄미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행복한 사나이의 발상이었다. 요게 이제 사진관 엄씨 소개하는 거지. 엄씨 소개. 우리 발단이니까 뭐야. 발단 부분에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인물들이 소개되는 부분이지, 그지? 어떤 모습이니?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소박하면서 아이들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가 동네, 온 동네 가득하지, 그지? 그러니까 활기찬 원미동의 풍경이 그려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문포 주씨가 구두발로 대충 불더미를 다독거려놓고 끈 거야. 들어가 버리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강민석 노인. 오늘의 주인공 강민석 노인이야. 이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왜 마지막으로 등장할까요? 자, 이 쟤는 얘들 아니? 쟤 있잖아. 불에 태운 쟤가 그름이 되는 거야. 이 강노인 농사 짓는 데잖아, 그지? 그래서 불에 태운 쟤를 그름으로 쓰기 위해서 쟤를 그름으로 쓰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쓰기 위해. 23통 일대에서는 강노인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아니, 강노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지주라고 칭해야 더잘 알았고, 왜 그만큼 땅이 많았다는 거야. 그 지주네 밭에서 일어나는 여름과 겨울의 난립판.
자, 이게 개발되고 있는, 이제 도시로 점점 개발되고 있는데, 이제 왜 난립판이라고 그럴까? 자, 강노인 땅과 동네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야. 강노인 땅과의 갈등이 있다는 소리야. 난립판은 갈등이 있었다는 소리고, 어떤 난리냐면, 여름에는 그름을 내는 거야. 이게, 왜 시골 가면 뽕 냄새 많이 나잖아, 그지? 그름을 내가지고, 그지? 두엄 냄새 때문에. 자, 겨울에는요. 겨울에 농사 안 짓고 빈 공터가 있었잖아, 그지? 이때는 대부분 난방이 연탄재였거든. 연탄이었거든, 연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여기에 연탄재를 보내는 거야. 빈 공터니까 그냥 탁 갖다 버리면 좋은 거야. 동네 사람들의 연탄재 투척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는 거야. 자, 속속들이 겪지 않고는 이 동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만큼 어떡해요? 여름에는 똥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야, 그런 냄새가. 그리고 겨울에는 또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연탄재를 버리고, 그래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야. 자, 강릉에 소개된다. 1m 80이 넘는 큰 키야. 오, 엄청 크다. 옛날 사람의 아주 큰 키에 거대한 몸집에 강릉의 외양. 외양이 아주 몸이 크다. 키가 크도 몸 크고, 가진 강릉이는 언제나 보아도 막일꾼 차림이었다. 막일꾼 차림이라는 것은 꾸미 먹고 토탈하는 거, 지주 같지 않다는 거, 돈 많은, 땅이 많은 지주 같지 않고, 그리고 돈도 사실은 땅만 많지 돈도 없어요. 유난히 큰 코에, 코가 코대요. 큰 코에, 자, 외양 두 번째, 키 크고 코도 크고 얼굴 절반을 차지하는 듯 싶고 검붉은 얼굴 또 얼굴색은 또 검으스름한 거야. 자, 얼룩에껌 주먹코 또한 빨갛기가 딸기코였다. 그리고 또그 코가 큰데 그게 또 빨갛대요. 딸기코고요. 아주 덩치 좋고 완전 덩치 좋은 농사꾼의 모습을 상상하면 될것 같아. 딸기코 벙하는 빛깔이었다. 씩씩한 그름거리는 씩씩했고, 어떤 모습인지 그려지지. 아주 덩치 큰 노인이 막 씩씩하게 그려오는 모습 그려지지, 그치? 노상 걷어붙인 채 팔뚝에 꿈틀거리는 팔뚝도, 힘줄이 막 넘쳐나는 거야. 외양, 자,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네. 여기 잘못됐네. 다섯 번째. 여기 외양 여섯 번째. 아주 키 크고 덩치 좋고 얼굴 거무스름하고 코큰힘 좋은 노인이야. 나이를 보면 노인의 나이가 자, 이거 넘길게. 이제 칠순을 코앞에 둔 것이라고 어림잡기가 좀체 어려웠다. 그만큼 어떡해요? 나이에 비해 풍채가 좋고요. 나이에 비해 풍채가 좋고 풍채가 좋고 건강한 체질이라는 거야. 건강한 체질이. 자, 목소리도 우렁찼어. 그가 밭에서 일하다 말고 용문아 하고 소리를 부르면 용문이는 이집 막내. 막내 첫째는 자 첫째는 용규, 둘째 용민이고 막내가 용문인데 용문이가 결혼 안 하고 같이 살면서 농사 짓기로 한 거야. 용문아 하고 소리쳐 부르면 도로 하나 건너 100m쯤 떨어져 있는, 게다가 딱 뒤로 돌아앉은 그의 2층 집. 자, 100m쯤 떨어져 있고, 그것도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뒤쪽이면 더안 들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환경, 잘 들리지 않을 환경이야. 않을 환경인 그 2층 집에 있는 막내 아들이 금세 튀어나오곤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풍채도 좋고 목소리도 크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주 힘이 넘치는 노인네야. 자, 그 다음에 강남부동산 박씨의 동업자이자 마누라이기도 한, 자, 강남부동산 박씨의 동업자이자 마누라 누구냐면 우리 원미동, 우리 그 원미동 사람들 할때 배웠던 고홍댁이야. 부동산 고홍댁의 말에 의하면 그가 막내 아들 용문이를 어찌나 깐깐하게 다루는지 이날 이때껏 아들하고 다정히 말을 주고받는 적이 없노라고 했다. 해가지고 여기는 자 여기 자
여기까지가 뭐 하니? 강노인이 아까 앞에부터 강노인 나오는 때부터 강노인의 외모 나왔지. 외모가 덩치가 크고 얼굴이 거무뚝뚝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리고 용무라하고 부르는 행동, 그림 그리 이런 행동 묘사로 꾸미 먹고 씩씩하며 또 이런 가운데도 동네 사람들하고 갈등 겪는 가운데도 꿋꿋하게 농사 짓지, 그지? 그러니까 주관이 뚜렷한 강노인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강노인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공백이 이날 이때 것이라고 말하면 이날 이때 것이라고 말하면 그가 꼭 은미동 일대의 역사를 통틀어 말하게 되는 셈이다. 이날 이때 것이라고 말하면 은미동 일대의 역사를 통틀어 말하게 되는 셈. 그만큼 어떡해요? 여기서 오래 살았다는 거야, 그렇지? 자, 강노인 말고는 가장 이 동네에서 이 동네의 틀을 잡고 가장 오래 이 동네의 틀을 잡고 있는 가게가 강남 부동산이니까 요 이유가 이거야. 이거 이유가 자, 누가 제일 오래 살았고 강노인 그 다음에 누구라고? 고흥댁이냐. 이 부동 강남 부동산이야. 횟값을 얼미동 딸들이 요렇게 요 근래 들어 한금값이 되기까지 헐값이던 게 뭐가 되니? 한금값이 되었대요. 그럼 뭐 했다는 거야? 급격하게 땅값이 상승했다는 거야. 투기 바람이 불었다는 거야. 땅값이 상승했다는 소리고, 대기까지 박 씨와 자, 공댁의 한략은 눈부실 정도였다.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자, 한때는 서울 개포동 이쪽에 강남당을 떡주무르듯 했던 큰손이었다가 밝힐 수 없는 모종의 사건으로 한재산 다 날리고 달랑 맨손으로 부천에 내려와 별볼일 없는 그간꼴이 되어버렸다는 박 씨였다. 자, 여기는 강남 부동산. 박씨 소개네. 박씨는 어때요? 어미동에서 강노인 다음으로 오래 산 사람이고 옛날에는 강남 개포동에서 자 부동산 일을 하다가 지금 어떻게 저기 어미동에 와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다. 자, 하지만 박씨가 어미동에서 한재산 단단히 붙잡았다. 라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유, 내가 옛날에 완전 잘 나갔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내가 완전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엄청 돈을 벌었다는 거야. 그럼 은미동이 개발되면서 큰 이익을 챙겼다는 거야. 그다음에 자, 우리 청소부가 쓰레기를 모아 태운 그 공터에 누가 나타난다고? 강노인 나타난다 했지. 청소부가 쓰레기를 모아 태운 공터도 강남 부동산에서 계약을 쓰고 강노인에게 팔아넘긴 땅이야. 그러면 이 땅도 원래 누구 땅이야? 강노인의 땅이라는 거지. 이 땅도 공터도 옛날에 강노인이 땅이었다. 자, 그때 들었은 이청 상가가 벌써 네 채나 되지만, 자, 2층 상가 벌써 네 채나 되지만, 보면, 한창 개발 중인, 온미동이고요. 도래편이 공터는 아직 세임자가 땅을 묵혀두고 있는 판이었다. 자, 몇달 안으로 새 그물이 들었을 자리이기는 했다. 자, 이것을 빼고는 자, 이거 다 강노인 땅이야. 다 강노인 판 거야. 이것을 빼고도 소방도로 왼쪽에는 팔아버리지 않은 땅이 100평 남짓한 덩어리가 셋이나 있다면 300평이라 볼수 있네. 그중 하나는요, 강노인 땅은 안판게 지금 300평 정도가 있다. 그지? 그 중에 하나는요, 근재상에게 빌려줘. 근재상이라는 것은 건축재료 파는 장사야. 빌려줘. 시멘트나 모래 따위가 그득 들어차 있고, 그럼 농사 짓지는 못하겠네, 이 땅은. 자, 그래서 나머지 땅은요. 자, 하나는 근대상에 빌려줘가지고,
세를 받고 있고 나머지 땅은 각 노인이 해마다 아들과 함께 밭을 일구어서 채수를 가꾸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뭐 건물을 세워가지고 세를 줬으면 좀 돈이 되겠지만은 건재상에게 빌려준 줘가지고 시민택이고 그 여기 좀 세를 조금 받고 나머지 땅은 농사 짓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그렇게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자 별로 돈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돈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땅을 운영하고 있는 거야. 땅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 큰 돈이야 못 되어도 그럭저럭 가용. 가용은 집에 쓸 돈 정도. 집에서 집에서 쓰는 돈 비용 정도만 쓸 만큼 내는 알뜰한 바치였다. 강로인이 이제 제 밖에 안 남은 쓰레기 태운 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봐도 그 밭 때문이다. 왜? 이 그림으로 쓰려고. 바로 그 밭, 농사 짓는 밭 때문이야. 밭에 왜 그름이 될 만하다 싶으면 그는 어떤 것이라도 낡고 더러운 망태기에도 예술을 담는 사람이었다. 왜 이거 지금 그림으로 쓰려고. 자, 그만큼 밭을 일구는 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야. 소중히 여김. 이렇게 아주 소중히 여기는 이걸 갖다 아들 때문에 팔아야 돼요.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이 둘이야. 아까 누구야? 아까 용규, 용민. 용규, 큰아들 용규, 둘째 아들 용민. 둘이나 되지만요. 어느 놈 하나 생활비 보태줄 형편이, 생활비 보태줄 자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사업이라고는 하지만은요. 형편이 대충 좋지 않은 거야. 자식들 형편이 좋지 않고요. 근재상 2층하고, 근재상과 2층에 새 사는 이가, 2층에 자기 이제 새 줬는데 사는 이가, 내는 월세만 가지고, 이 월세 갖고 사는 거야. 가지고 형편, 사는 형편이니만큼, 강로인 땅이 시가 몇 억짜리 덩치라 한들, 그 땅에 고추 농사 지어선 수지가 안 맞는 지주였다. 수지가 안 맞는 지주야. 그러니까, 강로인도 형편이네. 어떻게 해요? 강릉인 형편도 땅만 많아가 매덕 했지 형편도 그렇게 넉넉지 않는 거야. 형편이 넉넉지 않은 땅만 있다 뿐이지 그냥 쓸 돈은 별로 없는 거야. 수지가 안 맞는 지주였다. 그러니까 농사 지어 이익이 크지 않다. 이익이 크지 않음. 문제는 그 비싼 땅에다 강노인은 한사코 푸성기 땅이나 가꾸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데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임자가 났었건만 이제는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노인의 고집에 막혀 자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의 양편으로는 여전히 반농사가 계속 중이었다. 자 이게 지금 보면 강노인 때문에요.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거야. 강로 이게 이제 도로가니까 건물 올려가지고 뭐 상가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강로인의 땅 때문에요. 강로인 안 팔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 땅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은. 자, 일단 여기까지. 올해도 봄이 왔고 봄이 왔다는 것은 이제 농사철이 된다는 거. 농사철이 됨.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주민들하고 그름하는 거 하고 이것 때문에 또 그름도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 뭐 그름 똥냄새뿐만 아니고 이 벌레들지 모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엄청 많은 거야. 자 그래서 강로인은 어김없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맨발 위에 신은 검정 고무신을 끌고 자신의 밭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자, 지주의 차림이라기보다는 원래 강노인이 땅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땅을 많이 장만했거든. 그러니까 땅만 많다 보니 이제 거의 농부야. 농부의 차림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전개 간다. 전개. 겨우내 굳어있던 땅은 괭이 날 들어가기가 썩 힘들어
힘이 들었고 오래 있으니까. 게다가 돌덩이처럼 들어박힌 연탄재. 이제 이 연탄재 부스러기들이 일일이 골라내다 보면 이 연탄재가 지금 연탄 내는 사람 없지. 연탄을 난방하는 사람 없잖아. 뭐 고깃집 해가지고 뭐 구봉탕 부위 이런 건 있어도 연탄으로 아파트에서 난방하고 주택에서 난방하고 아니 안 하지, 그치? 그러니까 연탄재는 1980년대임을 알려주는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고요. 언제라고요? 1980년대이다. 자, 부스러기들 일일이 골라내다 보면 이게 겨울에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 연탄재를 버렸다 그랬지. 한 두둑을 갈아엎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용문이가 지난달 내내 연탄재를 거두어내고 겨우 맨 땅을 내놓았다고 한 꼴이 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서울 것들이란 서울 것들 어떤 느낌이 부정적 느낌이 확 들지, 그지? 이게 이제 강릉이 다 강릉이는 이런 사람들 땅을 소중하게 안 여기는 사람 다 서울 것들이야. 땅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 동네 주민들에 대한 동네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런 건다 서울 것들이야. 뭐 전라도에서 왔던, 경상도에서 왔던 뭐다 없어. 다 서울 것들이야. 자, 서울 것들이란 강릉이는 끙끙거리다 토막난 욕설을 내뱉어 놓았다. 강릉이의 갱이를 내던지고 밖끝머리에 걸어가는 사이 언제 나왔는지 부동산 방식치가 아른채를 난다. 자, 자그만한 체구에 금은테 안경을 쓰고 박씨 왜야? 아까는 박씨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원래는 서울에서 강남에서 자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랬지. 무슨 사건이 말려 자산 다 날리고 왔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이제 박씨의 사정이 나왔다면 이제 박씨의 외양이 나온다. 자그마한 체구에 금은테 안경을 쓰고 머리에는 기름을 착 달라붙게 빗어 넘긴 박씨의 면상을 보는 일이, 자, 요까지가 박씨의 외양이고, 넘긴 요까지 박씨의 면상, 얼굴을 보는 일이 강노인은 괴롭기 짝이 없었다. 왜? 자, 계속 땅팔라를 하거든. 땅팔라 소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박씨의 회유가요. 회유가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걸알수 있어. 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땅을 바라보지 않겠냐고 은근히 회유를 거듭하더니 지난 겨울부터는 임자가 나섰다고 숫째 집까지 찾아와 온갖 감은 이슬을 늘어놓는 박씨였다. 요것 때문에 얼굴이가 괴로운 거야. 자, 감은 이슬은 뭐야? 자, 감은 이슬은 비위를 맞추는 말이지. 비위를 맞추며 자, 꿰는 말이 감은 이슬이야. 어떤 말로 이렇게 강릉을 꼬였는지 보자. 그것도 강릉의 나머지 땅을 한꺼번에 사들여서 한 300평 정도 된다 그랬지. 길 이쪽 저쪽으로 상등이 빌딩을 지어 부천의 명물을 만들 것이고, 이게 감언이 썰이 업자가 이거 사가지고 부천 명물을 만든대요 이러면서 거기에 초호화판 유락시설이 들어서서 자 들어서서 동네가 삽시간에 환해질 것이고, 감언이 썰두 번째 유락시설은 이로와 안락 이런 거야. 헬스장 만들고 뭐 이런 거야. 목욕탕 만들고 이런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사우나, 3층은 헬스클럽, 4, 5층은 사무실 임대하는 식의 건물 용도로부터가 강노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차피 팔지 않을 땅이 뭐 어느 작자가 어떤 김치국을 마시든 크게 나무랄 일은 못 되었다. 누가 뭘 하든 이제 나는 팔지 않을 거야 이런 거. 영감님, 유사장이 저 신곡동 쪽으로 땅을 보러 다니나 봅니다. 영감님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유사장이라는 사람이 땅을 살려고 하는 거야. 박씨 부부의 해유 첫 번째
이 유사당인 사람이 땅 사가지고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그러니까 팔아야 안 되겠냐? 딴 사람 아니고 유사장한테 팔아야 안 되겠냐? 유사장의 노력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근데 영감님이 안 팔려니까 딴 데, 딴 친구 동네가 땅을 본다더라. 자, 우리 동네 발전은 어떤 거야? 어떻게 발전하는 거야? 도시적 삶의 공간으로 변하는 거야. 도시적 삶의 공간으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영감님 그만 좀 팔아야 안 되겠냐? 그것도 돈을 준다는데 왜안 팔고 있냐? 돈도 잘 쳐준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회유하는 거고, 박 씨가 진지 허탈한 표정을 지고 말하고 있는데 뒤따라 나온 동업자 고영대의 뒷말을 끊는다. 참말로 이 양반이 지난겨울부터 무지 애를 썼구만요. 우리 사 셋방이나 얻어주고 소개를 받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수 있지라오. 그람시 그리 애를 쓴 것이야 다한 동네 사는 정미로다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이거 해가지고 아무 남는 거 없다. 박씨 부부의 해유 두 번째. 박씨 부부의 해유. 우리는 지금까지 셋방 얻어주고 소개해주는 것 갖고 사는 거지. 이거 해가지고 남는 거 없다. 자신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것은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다. 이렇게 자신들의 노력을 내세우고 있고, 자신들의 노력을 내세우고 있고, 셋방 얻어주고 소개를 받는 것으로 얼마든지 살수 있다. 이것은 강노인의 내가 당신 땅, 강노인 당신 땅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뻥이지. 수수료 받는다. 강노인 땅을 파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음을 강조. 큰 의미가 없음을. 돈이, 이건 내가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쓴 거다. 자, 한 동네 사는 정리로다. 그러니까 강노인을 당신을 위해서 이거 강노인을 위해 지금 제일 시세가 좋다. 그러니까 지금 받으라. 강노인을 위해 애를 쓰는 걸 강조하고 있어. 강노인은 가타부타 말이었고 이번엔 박씨가 나섰다. 아직도 늦은 것은 아니고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여름마다 똥냄새 풍겨주는 밭으로 두고 있으니 평당 100만 원 이상 팔아 넘기기가 그리 쉬운 일인가요? 자, 박씨 부부의 해유. 세 번째. 박씨 부부의 해유. 세 번째. 자, 평당 100만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천만이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모릅니까? 88 올림픽전에 북에서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신문방송에서 들었사오니 2, 3천원짜리 집들도 매기가 뚝 끊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땅값이 더 오르지 않는다. 지금 최고치다. 땅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열심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최고치다. 그리고 이제 참말이지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뭐야? 지금 팔아야 한다. 그리고 88 올림픽 났네. 1988년 올림픽 전에 북에서 쳐들어온다고 땅값이, 그래서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소리지. 그럼 88 올림픽 전이라는 소리네. 요게 또 뭐가 되니?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 그치? 자, 그 다음 갈게요. 영감님도 욕심 그만 부리고 이만한 가격으로 임자 나설 때 후딱 팔아치우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감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인자 더 이상 이러기는 어렵다는 뒤왜못 알아들으실까잉? 경국이 할머니도 팔아치우자고 저희 아라인데, 경국이 할머니가 누구냐면 강노인의 아내야. 손자지, 그 강노인의 아내고, 경국이는요 강노인 손자겠지, 그지? 강노인 손자고요. 그래서 어떡해요? 박씨 부부 회유의 네 번째 누구? 자, 강노인 아내도 자신들과 생각이 같다는 거야. 강노인 아내도
자신과 생각이 같다. 생각이 같음. 인자 더 이상 오르기는 어렵다는데 왜못 알아들으실까잉? 누구 몰라 이제 더안 오른다. 땅의 가치를 뭘로만 땅의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하고 있다. 돈으로만 판단하고 있음. 당연하지. 부동산 업자인데. 그지? 자, 공땡 이제 강릉이 마누라까지 쳐들고 났습니다. 강릉이 마누라가 누구라고요? 경국이 할머니. 강릉이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이다든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자, 박씨 부부의 해유를 무시한다. 그지? 박씨 부부의 해유를 무시한다. 그 등에 대고 박씨가 마지막으로 또한번 던졌다. 그 등에 대고 박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날리는 거야. 그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지 않고 땅을 파느라는 거야. 아직도 유사당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양이니까 금액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조정해 보기로 하고 일단 결정해 뿌리시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아예 가격은 좀 조정이 가능하다. 좀더 받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 박씨 부부의 해유 다섯 번째. 자, 어느 정도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유 다섯 가지 뭐였니? 뭐였니? 유사당 노력을 내셨고 유사당이 이땅 살려고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우리 이것 두 번째는 우리 이것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남는 거 없다. 다 누구 때문에 강릉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노력을 두 번째 내세웠고 세 번째는요. 이제 88올림픽 전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어쩐다 이런 소리가 많아가지고 땅값이 다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니까 이 정도 땅값 이제 더 이상 안 오를 것이다. 세 번째. 그리고 경국이 할머니. 그러니까 강릉인 아내도 땅을 팔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자 금액 조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를 내세우면서 지금 회유하고 있어요. 자, 땅값 따위에는 관계없이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누차 했건만 박씨 말뿐세나 언제나 저 모양이다. 서울 것들이란 다 서울 것들이야. 다 서울 것들. 자, 박씨 부부에 대한 박씨 부부는 원래 서울 사람은 아니고 딱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쓰잖아, 그지? 근데 다 서울 것들이야. 땅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다 강노인은 서울 것들이야. 대한 강노인의 부정적 심정. 박씨 내외가 국도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에야 그는 한 말이 내뱉는다. 저들 내외가 원래 전라도 사람이란 것을 모르지 않으나 강노인에게 있어 옴비동 사람들은 어쨌거나 서울꾼아풀들이었다. 되게 어떡해요. 이 옴비동 사는 사람들은 되게 서울에서 살기 힘들어가지고 집값이 너무 오르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 변두리 옴비동으로 밀려온 사람들이야. 도대체가 서울 것들은 밭에서 풍겨 나오면 두엄 냄새라면 질색 자망을 하고 자 손을 내딛는 천하의 본때 없는 막된 것들 이라니까 자 이게 뭐야? 서울 것들은 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 강노인은 팽개쳐 두었던 갱이 자루에 묻은 흙을 대충대충 틀어내고는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겨울 동안 좀 쉬고 있는 밭에다가 망할 놈의 연탄재나 상같이 내다버리는 못된 습성까지 떠올리면, 자, 이게 이제, 아까 뭐라 했어? 이밭 때문에 동네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다 그랬지. 겨울에는 뭐가 갈등이라고? 연탄재 갈등이라고. 강노인과 동네 사람들의 갈등 첫 번째, 동네 사람들의 갈등 첫 번째가, 자, 연탄재를 강노인 밭에다 버리는 거야. 이걸 떠올리면 더욱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그가 아는 서울 것들의 내력은 모조리 그런 것 투성이었다. 고추밭에 뿌리는 오줌에서부터 여름이 되어
김장밭에 갈기 전에 얹어주는 푹 삭힌 인분 똥, 똥구름. 의뢰기까지 서울 근업들의 극성 때문에 실컷 장만해도 미끄럼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 요게 이제 또. 이게 그름 주는 거, 이거 냄새, 두엄 냄새. 이게 이제 갈등 두 번째지. 여기는 앞에 첫 번째는 강릉인 편에서 안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동네 사람들이 안 좋은 거지, 그치? 푸석푸석한 땅에서 수확을 거두는 던 것이 요 밑에 농사 실정이었다는 그림을 갖다 마음대로 푹푹 쓰지도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매년 겨울이면 밭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왜? 밤사이 연탄재를 몰래 내다버리는 동네 사람들 때문에. 이게 이유지. 그래서 겨울 동안 영문이 녀석을 시켜 밭을 지키고 때때로 직접 나서서 밤사이 몰래 연탄재를 내다버리는 동네 사람들 지키고는 했지만 허사였다. 올봄 역시 트럭 한 대문 이상의 연탄재를 생돈 들여서, 누가 농사 지으려면 이거 치워야 되니까 생돈 들여서 치워하는 손해를 입었다. 2층 상가 주택이 아니면 단독 연립 미니 하는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한 이 동네는 한 집에 적어도 4가구 이상 오밀조밀 모여 사는 게 보통이었다. 청소차가 하루는 쓰레기, 다음날 연탄재 하는 식으로 꼬박꼬박 달리고 있지만, 그게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한다는 것은 청소차가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거야. 시간을 잘 지키지 않음. 그래서 제때 연탄재를 불릴 수가 없는 거야. 연탄재쯤은 아무래도 손쉬운 쪽으로 처리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게 이제 강릉인 땅에 연탄재를 버리는 이유. 쓰레기차가 제때 안 오는 거야. 첫 번째. 그것도 그거지만, 여름에 더러운 인분 냄새를 풍겨주는 방꼬라지가 밉다고, 이게 이제 이곳에다 연탄재 뿌리는 거야. 연탄재를 버리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강릉이 미워가지고. 에이, 그래, 당해봐라. 이러면서 연탄재를 내던지는 동네 주민들의 속셈쯤 강릉인은 짐작하고 있었다. 자, 중략 기분 줄거리. 자, 다음날 강노인 네가 밭에 썩은 두엄 인분을 얹어주고 들어오자, 밭뒤 연립주택에 사는 정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새 옷에 똥칠을 해왔다며 따졌다. 이게 인물 뿐이니까. 그러니까 따졌다. 이제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해지겠지. 강릉이 마누라는 동네 사람들과 갈등만 일으키는 땅을 팔아서 자식 놈들 뒷바라지나 해주라고 극성을 부렸다.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땅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어. 땅을 팔라고 강요함. 강릉인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넷이 있는데, 사실은 동네 사람들은 강릉이 딸안 팔고 두엄 냄새는 아니면 강릉이한테 이렇게 따질 냄새 이유도 없어. 개발 안 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강릉이 땅안 팔아 개발 안 된다고 강릉이 보고 팔라 어쩌라 소리 못 하겠지, 그지? 근데 이 두엄 냄새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야. 자, 강릉인에는 딸 하나하고 아들 넷이 있는데, 해마다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안겨주는 땅 농사에 비하면 자식 농사는 너무 허망했다. 이유 왜? 강노인이 억척스레 늘려놓은 땅이 서울 근교의 개발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조각조각 잘려나갔고, 조각조각 잘려나갔다는 것은 팔았다는 거야. 조각조각, 자, 팔렸다는 거, 땅을 팔았다는 의미야. 땅을 팔았다는 거야. 조각조각 내가 땅을 팔았다는 거야. 땅판 돈은 뭐한 거, 고스란히 아들 딸 밑에 쏘아부었으나 거둬들이는 게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게 이유지. 왜? 아들, 딸은 잘된 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자, 그다음부터 위기인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위기하자.